자, 이어서 이제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6문제 나오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2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완벽하게 좀 파서 시험자에 들어도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요약집 제공했는데요. 그 요약집을 가지고 철저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도시개발법 6문제 나오는데 6문제 중 반타작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도시개발법령상의 도시발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 일단 답입니다. 틀렸는데 왜 틀렸냐? 면적이 2만 제곱미터인 공업지역에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다? 있다가 틀렸어요. 있다를 없다 이렇게. 그래, 2번 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가능 용도지역 있고 지정할 수 없는 용도지역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때 지정 가능 규모는 이 지정권자인 시도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 있잖아요. 그냥 조그만하게 지정을 하면 행정력만 낭비되고 도시가 건설 때 모양새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야 지정할 때게 주거지역에다가 주거단지 조성자 지정할 때는 최소한도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상업지역에다가 상업단지 조성자 지정할 때도 1만. 자연녹지지역에도 1만. 생산 녹지역에도 1만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우리는 주상자생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암기했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공장 건설도로 개발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 규모가 크니까 1만 안 된다.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이유가 그거예요. 공업지역은 바로 최소한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만 가지고는 지정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도시락에 있는 땅 중에서도 보전 녹지 있죠? 여기는 지정 못 해요. 도시락 안에 보전 녹지는 주로 산,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다는 도시발굴 지정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바로 도시락 예우죠? 비도시락이죠? 보생계 관리적과 농림지역 보전죠? 이런 지역에다 도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적 밖은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다만 도시역 밖에다 지정할 때 아파트 또는 열택을 건설하고자 도시발굴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역 근교에 있는 땅을 찾아서 하니까 큰 땅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도 된다. 다만 초등학교 문제 해결해야 하고 4차 생의 도로 연결성이 확보된다. 초도가 해결돼야 되죠. 이걸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맞고. 3번에서 알아둘 것은, 자, 이 지정권자가 나와 있고, 지정 요청자 나와 있으니까 잘 받으시고. 그래, 지정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 지정 요청자는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중앙행정기관 장들. 얘네들이 지정 요청할 수 있죠.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할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요청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요청합니다.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제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들이 도시발굴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이때 제한할 때 공공기관의 장인 토성은 간첩명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기관 밀접한권을 가지고 국장한테 직접 지정 제한을 하지만 나머지 자들은 관할 시장수 자치구청장 지금 특도한테 가죠. 5번 이 민간 시행자로 지정될 신자가 조합 빼고요. 바로 도시발굴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그 대상 토지 면적의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포함해서 3분의 3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되죠. 맞습니다. 32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굴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 틀렸냐? 4번은 포인트. 이 개발계획, 도시발굴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개발계획이라는데
이 개발계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죠.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틀렸어요. 4번 개발계획 내용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구 단위 계획은 이 지정권자가 지정해서 투입했던 시행자 있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 여기에다 포함합니다. 실시계획 내용에다 포함하죠. 지구 단위 계획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아요. 2번 질문 보면 이 도시발굴 이렇게 진행했다. 이 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해서 이 구역을 지정고시를 하죠.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통해서 구역의 지정과 시행자도 투입하죠. 이때 이 시행자는 이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늦어도 3년 이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돼 지정고시한테요.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돼 버리죠. 그래 이렇게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이거 6자다 생각하고요. 3자씩 나눠지죠. 3년, 3년 이렇게. 그리고요. 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요.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구역을 먼저 지정 고시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 고시할 때는요, 이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아니 이상이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때 미만이면 이 개발 계획을 늦어도 2년에 수립해서 고시해야 되고요. 이상이면 5년 이내 수립 고시해야 되죠. 만약 이 계획을 그 기간 내에 수립고시 하려면 2년이 됐나 다음날에 5년이 됐나 다음날에 이 구역은 해제 간주되죠. 이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시행자가 확정 고시되죠. 그럼 이 시행자는 이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이 개발계획 고시부터 늦어도 몇 년의 실시 인가를 시켜야 되냐? 그때는 3년. 만약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 그렇지 않으면 그 3년이 됐날 5년이 된 날 다음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되죠. 그래 이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가 아니라서 연년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간주된다 할 때 연과 연 사이에 실시계획의 인가 이 말 보면 3년 3년. 개발계획 수립고시할 때 개발계획이 나오면 2년 2년 다음 날. 근데 그 면적이 330만 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5년 5년 다음 날 5년 5년 다음 날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은 이겁니다. 이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재보존지적. 도시적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기 있죠. 녹지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있죠. 이때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다. 도시발굴 지정할 때는 면적만 충족하면 돼요. 1만, 3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 도시적 예거지에 따라 도시발굴 지정할 때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이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 가능한 용도에 따만 지정하면 돼요. 근데 이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개발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 자연 녹지하고 계획 관리에 따만 지정하도록 규제합니다. 그 내용이 3번이에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예거지에 도시발굴 지정심, 그 지역에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이면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만 도시발굴을 지정하도록 규제하느냐? 약자로 계획관리할 때 개, 자연녹지할 때 자, 동남쳐요. 개, 자, 식 이렇게 암기하세요. 개, 자, 식. 자, 그 다음에 5번은 기득권 보호죠. 그래 도시발굴 지정 고시상시 이미 그 안에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런 자들은 기득권 보호받아서 계속 할 수 있는데 30일에 신고를 해야 되죠. 도시발굴역도 똑같죠. 그리고 정비역도 똑같습니다.
거시발굽과 정병은 기득권 보호구조는 똑같대. 30년에 신고하고 계속해라. 근데 이 시가와 조정벽, 수산장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그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 기득권 보호받아서 개소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계획,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을 지정한 도시군단의 결정고시 당시 이미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그 사업과 공사를 개소하고자 할 때는 이 계획 결정고시를 기준해서 3개월 내에 신고를 하고 개소할 수 있다. 여기는 3개월, 여기 도시발굽과 정비군 30일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비교되시고 33번 도시개발법령상 다음에 해당 지역에 도시발굽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발굽을 미리 지정한 후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발굽을 먼저 지정 고시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도 된다라는 장소가 있죠. 주로 어디에서 개발할 때는 이렇게 먼저 구역을 지정해서 투기바람을 잡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도 되냐. 바로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에 따라 도시발굽을 지정할 때, 여기요,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지정한다든가 도시적 여유지역에 따라 지정할 때, 그래? 그리고 이 도시발굽을 지정하게 될 때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도시발굽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만 포함돼서 할 때, 그 다음에 국가기획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발굽이다라고 지정할 때, 다만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을 지정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 공모할 때.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답입니다. 4번이 왜 틀렸냐?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딱 한 문구를 해놓고 50 이상 이걸 지워버리고 30 이하 이렇게 해야 되죠. 100분의 30 이하. 자, 그래서 틀린 것이고, 3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굽과 정비법상 정비 안에서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은 행위, 허가를 받은 행위, 이 도시발굽이나 정비구나 행위자니 비슷하죠. 다만 딱 하나가 차이가 있죠. 이 도시발굽이나 정비관에서는 건공 토토토물 쪽 할 때 허가받도록 했는데, 도시발굽은 건축물과 가상물 대선도 허가받죠. 건축물, 가상물, 건축, 대선, 용도면 다 허가 대상이죠. 정비구역은 노블랑시민 리치펜 지역에 따라 지정하니까 곧 붕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고쳐 쓰도록 대수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딱 차이가 있죠. 자, 그걸 전제하고 공부하면 되겠는데요. 이 허가 대상을 보면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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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이때 건축물에는 가상물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공작물,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토지 형질 변경, 성토, 절토, 정지, 포장, 허가 받아야 되죠. 공유수면 매립, 토지 굴착 허가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토소 채취, 흙물이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거 허가 받죠.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허가 안 받습니다.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 받아요. 근데, 토지 합병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거 특히 취해야 돼요. 물건을 쌓을 때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옮기지 않는 물건을 일개월성 쌓을 때만 허가 받는다. 이게 수치 암기해야 돼요. 1개월 미만, 뭐 27일만 쌓아둔다 허가 안 받습니다. 중목벌채, 나무, 대나무를 심는 것이 중목벌채인데 그때 허가 받아야 되죠. 특히 경작지에 따라 임시적 식재를 할 때도 허가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34번, 1번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 없이 가능하죠. 2번도 허가 대상 아니고 3번만 허가 대상이죠. 4번, 5번 다 허가 대상 아니에요. 그냥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그래, 허용되는 행위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생산을 직접 이용하지 않은 간이 공작물이 뭐 양장장, 탈곡장, 그 다음에 퇴비장, 비닐하우스, 건조장,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허가 없이 허용하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 구역에 전체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던 행위 허가 없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는 범위에서 토색지도 허가 없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 임시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경작지 할 때는 허가 받는다고 그랬죠. 특히 정비구역 안에서는요,
바로 노후를 안심을 일집해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주택가 등 건축 붕괴가 우려된다 그러면 안전사고를 방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사고 방지라는 조치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35번 보겠는데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적 공급개발이다 옳은 글이 되어 있죠.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정확하죠. 원형지를 공급할 때 가격은 그 감정가격에다가 이 시행자가 기반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들여놨다면 공사비까지 더해요. 감정가격에다가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개발자하고 원형지 개발자하고 시행자가 협의해서 결정하죠. 그래서 4번이 맞는데 1번이 왜 틀렸냐. 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이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받고 원형지 공급할 때에는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이렇게 도시발구역이 있다 그러면 1, 2, 3분의 1까지만 원형지 공급 가능하지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원형지가 세자니까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2분의 1이 틀렸죠.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까지만.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그 다음에 2번. 이 원형지를 공급받아 할 수 있는 원형지 개발자는 국지공하고 국가 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있죠. 이네들이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공장으로 직접 이용하고자 한 자. 이네들이 원형지를 공급받아갈 수 있는데 그네들 공급받아서 싸게 바로 받아서 대팔하면 이건 투기권을 또 보호해주는 계획이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제 싸게 공급받았다면 바로 대팔도 되지만 나머지 원형제 개발자들은 원형제 공급계약 체류해서 넘겨받았다면 10년 동안 매각하지 말라. 다만 원형제 공급받아서 원형제 공급받아서 공사해서 공사하려고 있었다면 공사하려부터 5년에 매각하지 말라. 이 양자 중 빠른 기간 내는 매각하지 말라 이런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나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주가 팔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한 그래야 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한 원형 개발자는 10년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제한하는 기간이 가로 안에 있는 기간 동안은 원형을 매각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죠. 국가하고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인자를 지워버리고 인자를 지우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한. 그 다음에 3번은요. 이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한다. 국지공중에서 선정할 때는 그냥 사겠다면 오셔서 땅값 내놓고 받아가세요 라고 계약서 써주죠. 그래서 이네들을 원형으로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합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공장으로 쓰겠다라는 친구들을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그때는 경쟁입찰. 이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그 말.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은 수의계약으로 바꾸고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로 바꿔야 돼요. 바뀌었어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유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이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자, 5번은요. 바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공급계획에서 정하되 원형지 개발자가 일일이 인허가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행자가 다 해주죠.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는 그 말 지워버리고 그랬다 시행자는 자, 36번 도시발조합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보면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당 의결권을 행사한다. 맞죠? 조합장 또는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은 똑같죠. 그러면 1번이 왜 틀렸냐? 1번 보면 이 도시개발법상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 안에 있는 토지 소재가 만들죠. 그래서 및 건축물 소재 이게 틀렸어요. 및 건축물 소재 X.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만든 겁니다. 몇 명 이상 있어야 되냐? 5명 안 돼요. 5명을 지으시고 7명.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서 조합설 민가를 받았냐? 시장구수 구청장 틀렸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한테 가야 되죠.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에 이렇게 바꿔야 돼요. 시장구수 구청장 아닙니다.
그런데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 만들 때 설립 인가권이냐? 그거는 시장수 등. 주택법상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 인가권자도 시장수 구청장. 근데 여기만 지정권자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2번.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발경 내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될까요?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 이상 해당 토지 소유자와 또는 틀렸어요. 와로 바꿔야 돼. 또는이 아니라 와. 공법상 동요권에서는 또는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와가 나오고 미시나 동시요권이네요. 3분의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죠. 3분의 2가 틀렸어요. 2분의 1. 자, 그래 면적 3분의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을 동의받아야 되죠. 자, 그래 이제 동의받아서 설립인가 신청했다. 인가 신청, 인가 받았다. 인가 받았다면 바로 조합은 성립된 거 아니고 30인의 주된 사무소 소지가서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되죠. 조합이 성립되면 누가 조합이 되냐? 동의어를 분명하고 도시법관에 있는 토지 소유는 다 의무로 조합이 된다 이거. 그래서 3번 틀렸죠.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성립한다. 성립했다 체크. 성립이 되려면 인가 받아야 안 되고요. 바로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음으로써 그 말을 치워버려요. 받음으로써 그 말을 치우고 그 자리에다가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등기하여야 주된 사업 소지가서 30년에 등기해야 조합은 성립되죠. 그 다음에 4번. 조합의 조합은 도시보행의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하나한테 틀렸죠. 하나는 다 줘버리고 하나하지 않고 의무로 조합된다. 그래 토지 소유자라면 의무로 다 되는 거예요. 동의했든 반대했든 다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하나하지 않고 의무로 다 된다. 37번. 도시협법령상 도시발사업 시행방식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죠. 1번이 답입니다. 이 집단적 그 말했던 포인트 잡아요. 집단적으로 사업한다. 그때는 무슨 방식? 수용3방식이죠. 그래서 환지방식 틀렸습니다. 1번 환지방식이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라야 돼요. 나머지는 다 맞죠. 자, 38번 도시협법령상 각종 동요권이 다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런데 환지를 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자를 포함해서 그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된다. 그자가 동의서 안 주면 환지 정해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왜 틀렸던 것인가? 1번 보면 와가 나와야 되는데 또는이 나와있죠. 또는이 아니라 와. 거기 또는 찾아가지고 그걸 와로 바꿔야 돼요. 동시권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와. 그래서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일 때만 미리 개발계획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았는데 환지방식에 따라 줄 거예요. 수용사방식은 동의 안 받습니다. 개발계획할 때. 환지방식의 개발요소를 받으려면 원칙으로 환지방식 정도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으로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신자가 누구로 들어갈 때는 동의 안 받고 개발수를 할 수 있냐? 국가지방자치단체.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그때는. 자, 2번. 2번은요. 5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2. 그래서 틀렸고. 5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2. 3번 맞고 아까 했죠. 4번은 왜 틀렸냐. 이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그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요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하거나가 틀렸어요. 소유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거나를 주고 하고 그래 동시요건이에요. 그래 이 민간 시행자가 이 안에 들어가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이 면적 3분의 2 나눠서 1, 2, 3, 3분의 이상 아예 자기가 소유를 하고
여기에 토지소유가 8명 있다면 8명 중 2분의 3, 4명은 동의를 받아야 나머지 반대파크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소유하고 그래야 돼. 이것은 민간 시행자에게만 요구하는 동의요건이고요. 공공시행자인 국지전공, 이네들 수용할 때는 이런 토지소유 동의 필요 없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5번. 5번은 조금 전에 했던 것인데 바뀌었죠. 2분의 1하고 3분의 1가 바뀌었다. 그래 2분의 1이 3분의 1짜리로, 3분의 1가 2분의 1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면적의 3분의 4에 해당한 토지소유와 토지소유 총수의 2분의 3으로 동의받아야 된다. 바뀌었습니다. 38-1번. 도시개발법령상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면 국지전공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정부 출연기관인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기관은 토수는 관찰면. 이네들이 바로 공공시행자입니다. 그네들하고 민간참여자의 그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를 만들어요. 출자를 공동을 해서 이걸 민간공동출자부라는데, 이렇게 민간공동출자부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할 때 이익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건인데 틀린 거.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키포인트가 되겠는데 50이 아니라 10. 2번 보면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와 민간공동출자부를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그것도 아실 거예요.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를 한다. 이건 성남에서 그 대장동 개발할 때에 그게 사회 이슈가 됐죠. 그것 때문에 이 법을, 도시개발법을 개정해서 올해 이걸 집어넣습니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 바로 공공시행자가 투자했던 비용, 부담분을 제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를 한다. 이거. 나머지는 한 번쯤 읽어보시고 2번은 꼭 머리에다 새겨두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지문. 이 지정권자가 민간 공동출자분을 출자자인 경우에는 민간 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면 협약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게 됐다는 것. 38-2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이익 재투자. 이렇게 아까 민간 공동출자분 설립해서 이익금을 배분하고도 엄청 남았다. 그때 이익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재투자를 해라. 이러이러한 용도에 따라 써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하여 민간 공동출자법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 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협약에서 정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사용하여야 하는 용도 네 가지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다 네 가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가지는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딱 묶어놔요. 이런 용도로만 재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5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 개발 이익이 어마어마 남았다. 그러면 재투자할 때 분양주택 건설 공부하는데 그 비용으로 부담해서 안 돼요. 임대택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택 건설 공부하는 데 써야 되지 분양주택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래 1번부터 4번까지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분양주택이 아니라 임대택. 3번도 임대택 건설지 공급 가격 인하용으로 써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38-3번. 도시개발법령상 미공개 정보 누설 시 처벌하는 벌칙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 나열된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요청 제한과 관련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는 정보, 이걸 미정보, 미공개 정보라는데 이걸 지정 요청 제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시키고 있죠. 이를 위반하여 미공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몇 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냐? 징역 가면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벌금도 셉니다.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 이익의 최고 몇 배 이하 벌금에 처하느냐? 5배입니다. 최하는 몰라도 돼요. 최고 5배 이하 이상은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이 없다. 산정하기 곤란하다. 또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다. 그럴 때는 벌금도 그 상한액을 10억으로 때려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39번 보겠는데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과 도시발채권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 4번은 틀린 것이고요. 5번이 답입니다. 5번,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증권으로만 발행하고요. 도시발채권은 무기명도 전자등록도 가능하죠. 그래서 5번이 맞아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냐? 1번은 바로 두 간대가 틀렸습니다. 전부 그 말을 지우시고 전부를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리고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3이 아니라 2분의 1. 3월 1호. 자, 그래서 틀렸죠. 그래, 1번은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상환하는 채권인 토지상환채권은 토지사가 원할 때만 발행하고 매수금 일부를 지급하여서 발행하죠. 그리고 모든 시행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규모는 분양토지 분양 건축 면적이 2분의 1 초과하지 못하죠. 2번.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불가능하다? 불가능? 이게 틀렸죠. 불을 지워버려야 돼. 가능하다? 불가능? 할 때 불을 지워버리고.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본에 기재해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기재해놓고 취득자의 성과 주소를 채권에 기재를 해야 되죠. 그래야 제약력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습니다. 3번은 왜 틀렸냐? 3번은 마지막 보면 이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에서요. 상환부터 기산의 원금은 10년이 아니라 5년. 이자니까 2년이죠. 그래서 3년 틀렸어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상환은 발행부터 5년 내 10년을 범위 내에서 지방자산채조로 정하되 이 채권의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는 상환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을 한다. 4번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주고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자, 도시발채권의 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사인데 그자들이 이 도시발채권 발행 시 채권의 발행 총액, 상환 방법, 절차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냐?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와 토지상환채권 발행 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다. 이거 맞죠? 40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실시계획,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환지계획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5번이죠. 왜 5번이 틀렸냐? 5번을 보시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하거나 변경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이거 중요해요. 맞았어요. 거기까지 맞습니다.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아야 돼. 그래야 승인 받은 조성 토지 등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해서 팔아먹을 수 있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인은 실식을 작성했다. 실식했다 체크. 실식을 작성했다면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되냐?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 받았죠. 지정권자. 그리고 행정청에 한 시행자, 뭐 토지소자 조합 같은 시행자가 환지 방식의 시행자가 됐다. 그때 환지계획을 작성했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가서 인가 받아야 되냐?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바로 지정권자. 틀렸죠. 지정권자 아니라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자치구청장. 그래서 바뀌었어. 실시계 인가권자는 지정권자. 행정청에 한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장.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 힘드니까 거 보면
특별자치도사, 시장, 수, 자치구청장 있죠. 지정권자 있죠. 그래서 바꿔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행정청이 시행자고 환직을 작성했다면 그때는 스스로 확정하니까 인가받지 않습니다. 41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이 한 도시발사업이다. 옳은 거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맞죠. 환지방식으로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료는 공공시설 전부 일부가 용도 폐지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해서 줘야 되죠. 맞습니다. 그럼 2번 왜 틀렸냐. 이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 작성 시 자고만 자야 되도록 원칙적으로 7가지를 고려해야 되죠.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지면 토지로 한 그때 위지면 토수리환 이 토하고 수가 중요해요. 위치, 지목, 면적, 이용상, 환경 이런 게 나오는데 토가 뭐냐? 토질이다 이게 토지. 종전에 옥토했으면 옥토 주고 암석지에서는 암석 주어라 이거죠. 그리고 수리다. 물을 이용 걸리죠. 그래서 수리를 고려하고 토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형태가 틀렸네요. 수질이 틀렸죠. 토지의 형태 주고 토질. 토지 형태 주고 토질. 수질이 아니라 수리.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바뀌었어요. 그래, 이 시행자가 환지, 종전 토지시설에 환지 주고 나무지를 싹 보류시키죠. 그래서 보류지 합니다. 보류 중에 사업경비 충당해서 뺀 땅을 채비를 하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시행자는 3번 보면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정관 등 실시기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보류 중 일부를 채비로 정하여 도시발사업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은 왜 틀렸냐. 이 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한우가 틀렸어요. 한우가 아니라 결정하되 그에 앞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맞죠? 그에 앞서. 그래, 이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는 가장 먼저 감정평가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된 자료를 가지고 토지평가협의 심의에 따라서 최종 결정하죠. 그래서 순서를 하셔야 돼요. 평가에 따라 줄 것이 1, 토지평가협의의 심의에 따라 줄 것이 2, 결정에 따라 3. 자, 그 다음에 5번은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 이렇게 면적이 작다 그러면 이 작은 토지는요, 더 늘려서 이렇게 중환지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환지를 정하지 않고 환지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환자면 청산 내 나라에서 중산하면 되고요. 환지 부정하게 되면 청산 내주면 되죠. 그런데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넓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줄여줄 수 있어요. 감환자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청산 받아라 하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너 환지 못 주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환지 꼭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 갖다 줄 거예요. 밑에 줄 면적이 넓은 토지 줄 거예요. 두 가지를 잘 짝짓기해서 알아주세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가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 정한다. 이걸 중환지. 아니면 안지 환지 대상에 제한한다. 맞아요.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걸 환지 부정이라 하죠. 근데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어요. 이걸 감환지라 하죠. 있고 환지 대상에 제한할 수 있다. 틀렸어. 없다 그래야 돼. 그래서 환지 대상에 제한할 수 없고 감환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없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있다를 없다로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번. 42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치분과 환치분의 효과다. 틀린 그림이 되어 있죠.
틀린 것은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이 보르지 사업 다 끝났다. 그러면 보르지는 누가 가져느냐? 보르지는 환직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죠. 환직 계획에서 공원은 공원 관청할 때 주겠다. 도로는 도로 관청할 때 주겠다. 환직에서 정확시한데 환직에서 정한 자가 가져갑니다. 정한 자가 환지시험 공고를 담아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그래서 보르지 거기다 줄 것이 이렇게 써놔요. 환지에서 정한 자. 채비지만 시행자가 가져가죠. 그래서 틀렸어요. 5번 보르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만 시행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르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짝짓 잘해두시고 그래 시행자가 채비를 가져간다. 보르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가져간다.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환지시험 공고된 다음날에. 다만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채비용도로 찍어서 시행자가 매각할 수 있게 팔아버렸다. 여러분이 샀다 그러면 그때는 소유권 예정등급 맞을 때 그 소유권 취한다. 여기까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